일심 영내 진시방 삼세 일체 재물 일심 영내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아 제자
중생숙이 되시고
보행자 한 번제 바신망상 빌보자 연성교 차교의 기가 수근 득자라 이따라니 무진보 장원덕계 실보자 문자실제 능도 상구례 부동이 이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제56권 이세간품 4 전환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은 연고인이라.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인이라. 방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인이라. 지혜의 힘이니 일체 마음의 행을 아는 연고인이라.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케 하는 연고인이라. 실천하는 힘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이지 않는 연고인이라. 올라타는 힘이니 모든 탈 것에 내지만 대성을 버리지 않은 연고인이라. 낱낱 무공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일체 여력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인이라. 우리의 힘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여 형벌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고인이라. 국민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모든 성능과 욕망에 맞는 연고인이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일체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느니라. 부처님 법을 오랫동안 전하게 되고 그래서 2600여 년 지난 이 시대까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마음 속으로 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고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뒷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널리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신심이 우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알듯이 그 열반경에 설산동자가 한 개송 듣는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 쓰고 나차렛게 몸을 바치는 그런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경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별것 아닌 내용이죠. 재행 무상 시 생멸법. 재행은 무상하여 이것은 모두가 생멸하는 법이다. 일체 것은 전부 무상하고 끊임없이 생멸 생멸 생명을 생멸을 반복한 그런 그 법이다. 그 한마디에 몸을 바치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 저 내가 명구 집을 지난달에 그 나눠드렸는데 보관스님이 또 이제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을 이렇게 손수 써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다 책도 가지고 있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그 어느 순간 어떤 구절이 가슴을 꽝 울릴 때 그야말로 그때 뭔가 마음에 우러나는 게 있고 또 지혜의 눈이 또 열리고 아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이 작은 일 같고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일 같지만은 이것도 참 높이 살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신행 생활 중에 하나다. 자기 그 신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 중에 아주 특별히 그 이야기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88년도 이제 법무사에서 여기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릴 때 일지경이라고 하는 것, 딱 요 종이 정도 되는 걸 한 종이, 그래 한 종이 경전이다. 그래 일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 내가 또 감동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한번 찍을 때 5천 장씩 찍어가지고 법무사 일주문에다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져가게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그 생각이 새삼 납니다. 그래 이제 오늘 환경 강의 내용에도 있지만은 법시, 법을 보시하는 것, 부처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고 또 그것으로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들 삶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불교가 자손 만대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 그건 오직 법시뿐이에요. 법을 보시하는 일,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우리 강의 중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마음을 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특별히 그런 구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이제 뭐 사꾸개라 해가지고 어떤 경전 속에서도 그 말하자면 유의를 그 해서 읽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은 346쪽 저 위에 여섯 번째 줄, 여기가 이제 제10등법계 무량회향, 10회향 가운데서 마지막 회향인 법계와 같이 한량 없는 회향이다. 법계는 한량이 없죠.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 중묘이 유여하고 초은사의 형출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 은사를 초월해서 멀리 벗어난 것은 오직 법계다. 기후 법계 연접. 그 근사한 표현이잖아요. 법계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법계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우리 정신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유정, 무정, 작은 먼지에서부터 저 멀리 태양은 뭐 몇만 배 되는 큰 그런 별들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도 법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돼요. 등법계 무량회향, 법계와 같은 한량회향이다. 여기는 지법계원이라, 법계를 아는 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느니 소위 여법계 무기성회향과 그랬어요. 법계는 무기성이야. 기멸이 없는 성품이라. 법계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온갖 기멸이 다 있지. 왕복이 무죄야. 그러나 동정은 이론이라. 한 근원에서 법계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무기성이라. 무기무멸이다 법계는. 그 어느 한 순간만 보고 또 어느 한 단면만 볼 때는 틀림없이 기와 멸과 생과 멸, 생멸, 기멸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은 조금 한눈을 더 뜨고 보면은 기멸, 생멸이 없는 거죠. 다리 찼다 기울었다 찼다 기울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달 그 자체는 차고 기우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다만 그것이 그 말하자면 가려가지고 우리 지구에 가려가지고 태양의 빛을 제대로 받을 때는 마늘이 되고 받지 못할 때는 금음이 되고
그렇지만은 달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법계의 무기성과 같은 회한과 그 다음에 여법계의 근본성 회한과 그랬습니다. 법계와 같은 근본성품 그런 회한과 여법계의 자체성 회한과 법계의 자체와 같은 회한 그 다음에 여법계의 무위성 회한 법계가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죠. 법계 안에서는 뭐 의지함도 있고 의지함이 없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법계 그 자체는 무위성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법계 무망실성 회한과 우리는 뭐 망실이 끊임없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법계 그 자체는 무망실성이에요. 망실이 없는 성품이다. 그런 회한과 저 앞에서는 진여상 회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참 거기도 아주 대단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선근 회향을 최소한도 그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법계와 같은 회향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법계 공무성 회향과 법계는 공무성이요. 공해서 성품이 없는 그런 거 회향이라. 그런 것과 같은 회향과 법계 적정성 회향 법계는 적정한 거죠. 물론 그 안에서는 온갖 뭐 희로애락과 뭐 추나추당과 천변만화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법계 그 자체는 적정성이라. 법계의 적정성과 같은 회향과 법계의 무처소성 회향과 법계는 뭐 어느 처소라고 딱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법계는 무처소성 회향과 법계 무천동성 회향과 이건 이제 뭐 옮기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없는 성품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계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계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천동성 회향과 또 법계 무차별성 회향과 법계와 같이 법계의 차별이 없는 성품 같은 회향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 법사원이라 그랬는데 이거 참 내가 그 예습을 할 때 내가 이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 가지고 이건 내가 좀 힘주어서 설명해야지 싶으면 별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다가 또 이제 마음에 들면은 두 개 치고 어떨 때는 한 번 읽고 두 개 치기도 하고 세 개 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늘 쳐나가는데 여러분 반복해 있다 보니 여기는 별이 다섯 개가 붙었어요. 다섯 개. 일체중생 법사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별을 다섯 개를 달아놔서 한번 이건 뭐 내 개인적인 그 소견이긴 하지만은 한번 살펴보십시다. 좀 유의해서 이것은 불보살의 소원이다. 부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단락에 있어. 보살의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단락에 있어. 불자야 보살 마사리 부의 법시 다시 법시 법을 보시하는 일이죠. 법을 펴는 일, 법을 공양 올리는 일, 법 공양. 비록 뭐 내가 하는 활동이 아주 작은 활동이지만은 그래도 법 공양실을 만들어 놓고 또 인연 닿고 힘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이 한 장 일지경에서부터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30년째 지금 이렇게 법공양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래는 참 그 범위도 달라졌고 법공양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달라졌고 복도 많이 쌓여가지고 책도 엄청 많이 짓고 오늘도 뭐 저기 부산대학교 불교법당에서 와서 또 가져가고 여러 스님들 뭐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합니까? 가져가서 또 신도들에게 나누고 인연 있는 도반들에게 나누고 그것도 이제 법시의
한 부분이에요.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받아서 이제 사경을 한다든지 읽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건 법식 기능이에요. 소유 선시와 소유 개호야. 법을 갖다 주면 법공양 책을 한 권 이래 예를 들어서 갖다 줬다. 뭐 사경 책을 한 권 갖다 줬다. 아주 미미한 법공양이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뭔가 가르쳐 보이는 게 있어. 선시하는 게 있어. 소유 선시야.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 따라서 얼마만치 많이 이해하고 그 지혜의 눈이 열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각자 몫이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선시 펼쳐 보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 소유 개호야. 이것이 이제 법시의 기능이라. 깨닫는 게 있다고. 어떤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구절에서 뭐 육조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우리 전통 불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금강경에서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뭐 선방에도 뭐 그렇게 불임 문자를 주장해도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 갔더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저 걸려 있는 거야. 그것은 육조스님이 그 구절 보고 깨달았고 아무리 불임 문자 하지만은 최소한도 그것만은 숭상하고 살자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구절인데 그래 우리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이해하는데 어떤 스님이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하여튼 며칠을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응대한다. 만난다. 우리가 응대한다 할 때 응한다. 누가 부르면 응답한다 할 때 응자 그 응자잖아요. 응당 반드시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건 전통적인 해석이고 무엇을 응하느냐 무소주를 응한다 그랬어요. 무소주를 응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은 뭐예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낸다 그래요. 한번 들어봐요. 무소주를 상대한다 그 말이야. 무소주를 만난다. 무소주의 대응한다. 무소주를 만난다. 무소주가 뭐예요? 일체 것이 무소주야.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것은 없어. 다 흘러가. 다 변해가. 왕복이 무제야. 끊임없이 변해가고 흘러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 사람도 그렇고 뭐 추나추던 계절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 사람과의 감정도 그렇고 무소주야. 끊임없이 무소주를 우리는 상대하고 있어. 근사한 해석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낸다, 뭐야? 무소주하는 마음을 낸다. 내 마음도 무소주야. 머무는 바가 없어. 정해져 있지 않아. 무소주하는 마음을 낸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는, 야, 근사한 해석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법시든 간에 법시에는 법보시에는 선시 펼쳐 보이는 게 있고 또 거기서 그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 개호하는 바가 있어. 느끼는 바가 있어. 이 법원 스님이 이렇게 다 받은 책이지만은 여기서 느낀 바가 있는 거야. 책을 선시에 펼쳐 보였으니까 스스로 읽고 여기서 느낌이 있는 거야. 개호한 바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아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법시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거 유의해야 돼요. 내가 별을 다섯 개 쳤다 했습니다. 그 인차기한 일체성근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법시를 인해서 법은 펼쳐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것은 선시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은 개호야. 이것이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전부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염불을 했다, 뭐 의식을 하는데 염불을 했다 하면 그건 염불해 보이는 것은 선시고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다 하면은 그건 또한 이제 개호라, 그 나름대로 개호야.